네, 여기는 신대방역 쪽에 있는 신축급 올 화이트톤 분리형 깔끔한 원룸입니다. 요런 건물이 많지가 않아요. 많이 있나? 여기가 자 가격이 일단 500에 50에 관리비 6만 원 따로 있고요. 일단 왼쪽에 보이는 게 신발장이겠죠, 당연히. 신발장 있고 옵션은 풀 옵션이고 화장실에 창문까지 있습니다. 550이면 조금 월세가 비싸지만 방을 보면 왜그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여자분, 뭐 남자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쪽 벽면에 그냥 빌트인 옷장 쫙돼 있는 방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집들은 보통 책상이 있잖아요. 여기는 책상이 아예 없습니다. 책상 없고 보다시피 그냥 옷장으로 꽉차 있어서 내가 따로 책상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그냥 따로 여기다가 뭐 책상을 두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한쪽에 한쪽 면이 다 이렇게 옷장으로 되어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. 일단 크기를 일단은 재볼게요. 크기를 재보면 여기 에어컨에서 저기 창문까지가 3m 70입니다.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 빼고 이렇게가 3m 70이고 여기는 벽까지는 잴수 없으니까 옷장까지가 여기 이쪽 벽에서 저 옷장까지가 2m 60이거든요. 그럼 보통 옷장이 60c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3m 20 정도 되겠죠? 그러면은 분리된 공간이 이 정도 크기면 아주 넓습니다. 원룸치고 아주 넓고 500에 50으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뭐그 이상의 보증금은 뭐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이고 일단 옷장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또 붙어 있으면 또 좋더라고요. 그리고 옷장이 이렇게 옷장이 총 3개입니다.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한쪽 벽면 전부 다 옷장으로 되어 있는 집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게 많지가 않아요. 집이 많지가 않아서. 그리고 요게 이제 가격이 월세가 그래도 50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크기가 나와서 요것보다 아래 가격이면 당연히 옷장이 이게 3개까지는 못 들어가겠죠. 크기가 같은 뭐 비슷한 연식이라고 하면. 그래서 500에 50이 월세가 싸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550 치고 방 상태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걸 또 올리면 나도 아무튼 요런 건물이 많지가 않아요.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여기서 이렇게가 길이가 기니까 침대를 두고도 책상이 충분히 들어갈 그런 사이즈로 보이네요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